물과 부대끼며 수업 따라가랴 캠프 활동 하다 보니 배고픈 건 당연지사. 햄버거 피자 아닌 쌈 채소 된장찌개가 대신해도 이 맛이 꿀맛. 아토피 캠프 와서 아이들 입맛까지 확실하게 개선됐다. 맛있어요. 짱 맛있어요. 집에 있는 거 더 맛있어요? 네. 집에서 하는 거 안 먹어봤어요. 아토피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급선무. 캠프 내내 웃고 떠들며 하루하루가 즐거우니 아토피 탈출은 시간 문제. 여기 오기 전에 자, 이쪽으로 딱 서보세요. 빨갛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지휘층을 썼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감았어요? 네. 보실래요? 불볕 더위에 불면의 밤까지 스트레스 팍팍. 폭염에 열받고 열대야에 괴로워도 탈출구는 있다. 나만의 해소법 찾아 나선 이들이여. 올여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 대한민국 5천만 누구에게나 통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바로 긍정의 힘이라고 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무더위,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겠네요. 위젯특공대 다음 주에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